삼성 NX300은 3.3인치 AMOLED 디스플레이에 터치 인터페이스를 탑재해서 보다 향상된 AF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좌측 하단의 손가락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해제, 터치 AF, 추적 AF, 원터치 촬영까지 네 가지의 AF 촬영 항목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터치 AF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에 어느 지점이든 빠르게 치과점을 이동할 수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기존의 방식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멀티 셀렉터를 통해서 움직였어야 되는데요. 터치 F는 상당히 빠른 동작을 AF와 치과점을 이동함과 동시에 AF를 진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합니다. 특히 왼손으로 치과점을 이동시키고 오른손으로 셔터를 누르는 작업으로도 굉장히 쾌적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터치 촬영 같은 경우는 이런 두 가지 부분을 셔터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측과점에서 AF가 완료가 되면 바로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셔터렉과 같은 그런 불편함도 최소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추적 AF를 간단히 이용해 보겠습니다. 선택된 이미지를 AF 구간을 이동을 하면서 원하는 시점에서 셔터만 누르면 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인 효용성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채택되어 오고 있는 기능인데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유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NX300의 AF 특성은 위상차 AF를 겸하면서 보다 빨라진 부분에다가 터치 인터페이스로 실질적인 사용성을 더 보다 월등히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것이 큰 특징이라 생각이 됩니다.